전국시대 김가영입니다. 하늘이 맑았다가 흐려져서 또 비가 내렸다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날씨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지금 소개해드릴 곡성에 사는 이분은요, 이런 변덕스러운 날씨 덕분에 농사가 더 잘 돼서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농사에서부터 음식 만들기까지 무엇 하나 자기가 직접 해야 직성이 풀린다는 팔방민 남근숙 씨, 지금 만나봅니다. 뜨거운 떼약볕, 쌀 한 톨의 정성으로 고급스런 풍미를 자랑하는 아주 특별한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늦여름 농가에서 만난 정직한 진수성찬, 건강밥상을 소개합니다. 이곳은 곡성 섬진강로 대로변의 한 학교. 맛집이라고 해서 왔는데 왜 학교가 있지? 간판은 맞는데? 태도를 이용해서 만든 건가? 닭과 오리는 물론 잘 가꾸어진 텃밭까지. 입구부터 뭔가 범상치 않은 이곳에서 한 농부를 발견했습니다. 누구시지? 뭐하고 계세요? 저 너네 뽑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요? 지금 네. 맛있는 음식을 살리라고 부엌에 주방에서 지금 밥을 짓고 있죠. 아, 그래요? 학교 옆에 이 작은 컨테이너가 우리가 찾던 바로 그 특별한 음식점인데요. 작고 아담한 공간이지만 요리만큼은 엄격하다는 이곳. 오직 우리 농산물로만 승부한다. 농가에서 직접 재배한 오색 발아현미와 유기농 채소로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퓨전 한식 전문점. 밥의 품격이 달라지는 이곳의 진짜 주인은 바로 이분, 발아현미 요리 전문가 남근숙 골목지기입니다. 분주한 아침의 주방. 그런데 쌀의 색깔이 좀 특별했어요. 알록달록하죠? 밥맛을 위한 신의 한 수, 이게 바로 발아현미거든요. 발아현미 같은 경우는 현미의 단점을 다 보완해가지고 영양도 최대로 극대로 되고 그리고 소화 흡수도 잘 되고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쫄깃쫄깃 굉장히 고소하게 맛있어요. 식당 안에 웬 농가가 있을까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잘 여문 벼 이삭이 어마무시한 노하우이자 비법입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농약 한 번 없이 벼 이삭을 직접 재배하고 추수하는데요. 저도 일 좀 해봤습니다. 농구 박사로 불리는 이동현 박사님은 아까 만났던 골목지기의 남편이시자 미생물 분야를 연구하신 발아현미의 전문가라고 해요. 근데 박사님, 많고 많은 것 중에 왜 현미를 연구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국민들이 네. 그 옛날부터 먹었던 게 주식이 쌀이잖아요. 예, 그 쌀이 너무 좋고 건강하게 보약이잖아요. 그 보약인 쌀을 연구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몸에 좋다는 현미. 그리고 더 좋은 발아현미를 연구하는 겁니다. 발아현미 좋은 거야 잘 알지만 사실 현미가 발아되기 위해선 온도와 습도 등 꽤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하죠. 국내에선 거의 최초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미 곡성군에선 농촌 브랜드 상까지 받은 기업이래요. 농부 박사의 오랜 내공으로 탄생된 오색 발아현미. 잘 보시면 이 밥톨에 뭔가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죠. 야, 선생님, 이게 그 발아현미로 만들었다는 밥인가요? 네. 오색 발아현미를 가지고 만든 건데 향도 네. 좋죠. 네, 너무 좋아요. 되게 커서요? 고소한 향이 나고요. 사장님, 저 그러면 네. 한 숟가락만 좀 주실 수 있나요? 아, 그럴까요? 냄새가 너무 맛있어서. 네. 되게 고소하고 단 냄새가 나요. 밥만 먹어도 되겠어요? 네, 밥만 먹어도 단맛과 고소한 맛이 다 되어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맛이. 예, 이게 쌀 맛이에요. 쌀 자체에서 나는 맛. 야. 자, 사장님의 자연밥상 상차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식재료로 사용되는 모든 채소들도 텃밭에서 직접 가져오는데요. 되도록이면 최대한 저희가 밭에서 네. 가꾸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저희가 재배한 것들을 위주로 하고 있고. 사실 이 텃밭의 모든 채소는 부부가 직접 먹는 음식이라 농약을 일체 쓰지 않는 것이 특징인데요. 오늘의 메인 요리는 오색 발아연잎 쌈밥. 연잎의 싱그러운 향과 발아현미의 고소함이 함께 느껴지는 그야말로 건강식이죠.
기본 재료에 충실하되 조미료를 쓰지 않는 것. 메뉴도 우리가 아는 한식과는 많이 다른 느낌이죠. 쌀을 어떻게 하면 여러 버전으로 해서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끝에 누룽지를 이제 바라오색 현미밥을 해서 그래가지고 눌러서 튀겨봤더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인기도 좋고 그래서 이걸로 일어나시키고 있습니다. 양파와 깻잎이 아삭하게 씹히는 흑두부 지짐이는 장성에서 직접 생산한 서리태를 사용했고요. 메뉴 개발도 직접 하신 거라고 해요. 수육 역시 양파와 과일로 은은하고 깔끔한 맛을 냅니다. 우리 음식이 이렇게 멋지게 고급스럽다니 임금님 수라상이 이렇게 화려했을까요? 이 연잎을 이렇게 그릇 위에 깔고 그 위에 또 이제 밥을 밥 색깔이 참 남다르네요. 오, 특이해. 밥에서 향기 나요. 오, 맛있다. 보시다시피 색깔이 굉장히 예쁘잖아요. 근데 이게 다 자연의 색이라는 게 이게 눈이 너무 즐겁고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원래 보통 이 고기에다가 좀 매콤한 걸 찍어 먹던지 좀 자극적이게 먹잖아요, 고기가 있으면. 근데 고기 먹고, 고기도 맛있어. 고기도 먹고 일반 파절이랑 좀 다르지 않나요? 똑같하게 생겼어요. 뭐 맛이 날라나? 품에밖에 안 날 것 같은데? 마음 편안해진다. 음식 먹으면서 마음이 편안해진 적은 처음이에요. 보통 김치도 깔끔하게 생겼지? 깨끗하게 생겼어요, 음식이 다. 오우야. 너무 맛있다. 먹으면서 이렇게 이 시골 풍경이 이렇게 보이니까 이거는 말 다 했어요. 밥도 먹으러 오고 마음 힐링도 받으러 오고 뭐 맛이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거 없이 그냥 이거는 한마디로 자연의 맛이에요. 진짜. 당근과 파프리카 향이 시원하고 담백하게 스며든 닭가슴살 냉채, 담백하고 부드러운 흑두부 지짐이에 상큼하고 고소한 누룽지 샐러드까지. 야, 정말 다 싸가고 싶었어요. 뭐 요리 보셔서 아시겠지만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메뉴거든요. 사실 식당 초기엔 이곳이 음식점인지 모르고 우연히 들리시던 분들도 꽤 있었는데 깔끔한 맛에 반해서 이제 주말이면 예약 손님으로 테이블이 꽉 찬다고 합니다. 이렇게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아지다 보니 귀농 귀촌 생활의 적막함은 어느새 먼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음식만큼이나 푸근한 시골의 정이 통한 걸까요? 네. 연꽃밭도 있고 저런 논도 있고 이렇게 볼거리도 있고 먹으면서 주변에 보는 맛이 더 즐거운 것 같아요. 풍경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이렇게 볼거리도 많고 그게 느껴져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느새 10년, 찾아오는 단골들도 이제는 친구처럼 말동무가 되어 오랜 세월을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동무는 따로 있겠죠? 우리 여기 처음 들어왔을 때 이 컨테이너 우리 집이었는데 그쵸, 많이 이뻐졌죠. 많이 이뻐지고 이제 들력도 참 어울리고 아무리 좋은 그 연구를 하고 집 개발을 했다 하더라도 음식으로 탄생할 때 그게 완전한 작품이잖아요. 대부분이 조미료에 많이 익숙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맛을 내면 굉장히 금방금방 맛이 나는데 먹거리로 식문화로 이렇게 전파됐으면 좋겠다. 우리는 가는 길이 좀 느리고 근데 어찌 보면 생각이 많으니까 네. 또 음식을 먹으러 온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어떤 격려와 지지가 그래도 지금 계속 이 일을 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크게 돌아가는 세상에도 조금은 느린 걸음으로 건강한 식문화 개선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연과 사람, 정직한 농산물이 만드는 자연의 밥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직접 재배한 식재료에 담긴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는 남근숙 씨. 앞으로도 맛있고 또 건강한 밥상으로 자연의 맛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맛있는 밥상에 이어서요. 이번엔 달달한 디저트를 맛보러 갈 차례인데요. 바로 단호박 식혜입니다. 야무진 손끝으로 전통의 맛을 전하는 이곳은요. 디저트 공방답게 달달한 향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작년 가을 생애 첫 가게를 연 조소정 대표. 안녕하세요. 공방하는 서울 을지로를 누비며 손수 구해온 소품들로 아기자기하게 꾸몄는데요.
그녀가 전통 발효 음료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원래 전통 음식 쪽으로 계속 일을 했었는데요, 서울 쪽에서. 그때부터 단호박 식혜를 좀 잘 알고 있다가 실제로도 좀 해볼 기회가 있어서 서울에서 좀 해보고 이제 내려와서 제가 나중에 저희 매장을 운영하게 된다면 이건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판매를 해봤는데 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동네 젊은 엄마들 모이는 카페. 서로 정보도 교류하는. 항암 작용을 하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단호박 식혜의 반응이 꽤 좋은데요. 맛이 어떠신 것 같아요? 달지 않고 단백하니 맛있어요. 굉장히 건강해지는 맛이고 아기들도 먹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깊고 진한 맛이 아주 강하게 뒤에 남아서 약간 땡기는 맛. 오늘은 한 달에 두 번 단호박 식혜를 만드는 날입니다. 먼저 엿기름을 거름망에 넣고 물에 불린 후 손으로 조물조물 주물러서 엿기름 물을 내립니다. 탁한 물이 들어가면 이게 식혜를 해놨을 때 빨리 상할 수도 있고요. 변질의 우려가 있어서 최대한 위에 뜬 맑은 물만 나중에 안 쳐서 인물만 사용하시면 돼요. 보리 껍질 같은 불순물은 걸러내고. 맑은 윗물만 따라 붓고 네다섯 시간 더 삭히는 사이. 20개 내외. 그렇다면 좋은 단호박을 고르는 방법. 물렁하지 않고 좀 단단한 게 좋고요. 그러니까 딱 찔러봤을 때 쏙 들어가면 그런 건 사지 마시고. 단단한 게 좀 분도 많이 나고요. 단맛이 많이 나더라고요. 일단 단호박은 속을 깨끗하게 파내고 금방 무를 수 있도록 잘게 썰어 찜통에서 30분 정도 푹 쪄줍니다. 뭘 지금 이거 호박을 한 30분 정도 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일을 하다 보면 또 잊어버릴 수가 있어가지고. 대학에서 한식을 전공한 덕에 폐백 음식도 거뜬한데요. 그런데 아까부터 궁금했던 건 한 가지. 키요? 키가 제가 좀 커요. 장신 카메라 감독에게 뒤지지 않는 느낌. 이 정도 돼요. 운동 같은 거 하셨어요? 네. 고등학교 때 잠깐 그것 때문에 서울로 이제 올라가게 된 계기가 키가 커서 이제 운동하러 잠깐 올라갔었어요. 초등학교 때 키가 이미 168cm였고 어머니와 동생 역시 늘씬한 키다리 미녀인데다 어려서부터 유독 언니를 잘 따르던 동생은 고등학생 때까지 네. 언니와 함께 운동을 했습니다. 동생이 삼척에서 핸드볼을 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대구 관계자한테 발탁이 돼가지고. 아, 이분이 그러면? 네, 제 동생이에요. 지금 이 키가 더 크신가요? 네, 더 크죠. 84? 82? 84? 84? 이 정도? 네. 핸드볼을 하다 배구 선수로 스카우트된 동생은 프로 배구 선수로 활약하다 지금은 동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체육 강사로 근무 중인데요. 오늘 바로 그 동생을 위해 준비한 특식은 이 공방의 인기 메뉴로 통하는 입이 터지는 수제 샌드위치. 이름부터 참 맛깔나게 잘 지었죠. 제가 운동을 할 때 언니가 중간에 허리가 아파서 운동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식당 아주머니를 도와서 언니가 주무 역할을 같이 했었는데 그때 아주머니랑 같이 음식을 만들었었는데 그때 그 음식이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 음식보다 언니랑 그 아주머니가 만들어진 음식이 더 입에 맞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솔직히 부모님 이 음식이 입에 안 맞는다고 투정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가끔 언니한테 언니 옛날에 언니가 해줬던 음식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한 적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입에는 아직까지 엄마보다는 아직 언니 음식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반가운 동생이 다녀간 사이 어느새 푹 익은 단호박을 믹서에 곱게 갈아줍니다. 이거는 이제 끓으면서
엿기름이 응고되면서 조금 올라와요. 요즘에 이제 덩어리져가지고 별로 식감에 좋지 않아가지고 건져내고 있어요. 아침에 시작하면 저녁 때쯤 끝나거든요. 한 5시간 정도? 겨울에는 또 시간이 조금 더 걸려요. 한 6시간 정도. 이제 엿기름물이 다 사갔으면 여기에 단호박 간 물을 붓고 바닥이 눌러붙지 않도록 주걱으로 천천히 두세 시간 잘 저어주면 되는데요. 네, 이게 여름에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땀도 너무 많이 나고 좀 남들은 쉽게 그냥 하지 왜 그렇게 하냐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시원한 거 뭐 해서 그냥 팔고 하지 왜 이렇게. 네. 네, 사실 동해도 커피숍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계속 해왔던 거니까 커피보다는 흔한 것보다는 남들이 안 하는 색다른 거 하고 싶어서. 단호박의 단맛이 살아있는 이 식혜엔 보통 식혜에 비해 설탕을 절반만 넣어 한 소끔 더 끓이는데요. 다음 날 드디어 꼬박 하루 만에 전통 발효 음료인 단호박 식혜가 완성됐습니다. 게다가 호박 음식은 쉬기 쉬워서 보관 역시 중요한데요. 밤새 시원하게 식힌 단호박 식혜를 병에 잘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하면 됩니다. 네, 뭔가 좀 부자가 된 기분. 한동안 걱정 안 해도 되고 해서 힘드네. 그야말로 지극정성으로 만든 단호박 식혜. 어때요? 보기만 해도 건강함이 느껴지죠? 이렇게 꼬마 전구 모양의 용기에 담아도 그만이고요. 요즘이 딱 제철인 청귤청을 숙성해 탄산수에 섞어내는 에이드는 물론 제철 과일을 이용한 다양한 수제청도 모두 다 그녀의 손끝에서 완성됐습니다. 일단은 동해에서 제일 맛있는 단호박 식혜 딱 사람들이 떠올렸을 때 저희 매장을 떠올려주는 게 목표고요. 핸드메이드를 지향하는 공간이라고. 그래서 수제로 이렇게 인공적인 뭔가 이렇게 받아 쓰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직접 할 수 있는 건 하는 방법으로 해서 관광객들도 찾아와서 먹을 정도로 유명해질 수 있게 제가 많이 노력을 해보려고요. 새롭게 펼쳐나갈 그녀의 멋진 꿈을 뜨겁게 응원합니다. 자, 이번에 만날 분들은요. 그냥 올라가기도 참 힘든 산을 자전거를 타고 오르는 분들입니다. 푸르른 산과 자전거만 있다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이분들 함께 만나보실까요? 자전거 인구 1,400만 시대. 그 중에서도 산악자전거 MTB 라이더들이 신안 비금도와 도초도를 찾았는데요. 두 바퀴로 느끼는 섬의 매력 함께 느껴보실래요? 평화로운 주말 아침. 비금도로 향하는 여객선에 반가운 손님들이 몸을 씻습니다. 30여 명의 회원이 소속되어 있는 목포의 MTV 동호회 회원들인데요. 토요일마다 함께하는 정기 라이딩, 오늘은 비금 도초도로 향합니다. 코스는 대략 정해져 있지만 회원들의 의견에 따라 최종 결정됩니다. 경타신리 해수욕장으로 해가지고 비제돌 인형강, 그 다음에 하트해변. 이분들은 오늘 처음 참가하는 신입 회원들이라는데요. 라이딩을 앞둔 기분 한번 들어볼까요? 섬이라는 데서 자전거 탈 만한 데가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갔다 오신 분들 보니까 뭐 경치가 무지 좋다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부푼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목포에서 쾌속선으로 50분, 차도선으로도 1시간 반이면 도착하는 섬 비금도. 워낙 풍광이 좋은 데다 도초도와 다리로 연결되어 있어 당일 혹은 1박 2일 라이딩 코스로 인기가 높은데요.
배에서 내리자마자 출발인가 했더니 준비 운동부터 헛들헛들. 안전모 착용까지 모두 마친 후에야 코스 설명이 이어집니다. 현재 위치한 가산 선착장을 시작으로 금성산, 성취산, 이세돌 기념관, 명사십리 해변까지 쭉쭉쭉. 오늘 총 라이딩 거리는 약 60km이고 예상 소요 시간은 4시간 정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한두 시간 타는 게 아닌 만큼 MTB도 철저하게 점검하는데요. 안전이 기본이 되어야만 즐거움이 뒤따르는 것. 공기압, 안장, 그리고 브레이크 위주로 와야 되죠. 브레이크 위주. 안전한 라이딩을 위하여 드디어 출발! 힘차게 페달을 밟으며 첫 번째 코스인 도초도 금성산을 향해 속도를 올립니다. 비금 도초도는 도로가 굉장히 잘 놓여 있어 여유로운 라이딩을 즐기기에 제격인데요. 도시에서의 라이딩과는 확실히 다른 느낌. 자연을 가까이에서 느끼며 달려봅니다. 느끼면서 이렇게 빠르게 차 타고 오면은 지나가면서 구경할 것도 없고 또 경험하고 체험할 것이 없는데 이게 직접 오니까 공기를 일단 내가 신선한 공기, 깨끗한 공기를 마시면서 오고 그다음에 주위 환경을 곳곳이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 그 자연 경관 아름다운 걸 많이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여유도 잠시 본격적인 오르막길이 시작되면서 페달을 밟는 다리에 힘이 들어갔는데요. 허벅지 근육이 좀 터질 것 같아 줘야 MTB 타는 맛이 난다니 운동 한번 제대로 되겠네요. 오르막길을 지나 마주한 달콤한 풍경. 이곳이 바로 한 번 빠지면 헤어날 수 없는 MTB의 중독성입니다. 바다 풍경도 엄청 잘 보이는데 그 풍경에 아울러 구름까지 있어주니까 그게 엄청 좋은 것 같습니다. 오전 라이딩을 마치고 식당을 찾은 일행들. 잔뜩 허기진 배를 채워줄 오늘의 메뉴는 민어 건장찜. 신한 앞바다에서 잡아올린 민어를 해풍으로 꾸덕하게 말린 민어 건정은 CNN에도 소개될 만큼 유명한 남도의 보양식입니다. 민어회는 좀 살이 좀 물르거든요. 근데 살짝 말려가지고 이렇게 찜을 해서 먹으니까 색다르네. 묵은지와 수육, 등갈비에 맛있는 만남. 이름하여 도초도 삼합까지 밥상 위에 등판. 제대로 한몫해내는데요. 아직 끝이 아니죠. 신한 먹거리에 4번 타자가 등장합니다. 맛있는 민어회 나왔어. 원기 충전하는데 이 민어회만한 게 또 있나요? 여름은 다 갔어도 민어 맛은 여전한데요. 뽀얀 국물 자랑하는 민어탕도 일품이죠. 육지에서는 좀처럼 먹기 힘든 귀한 음식들. 섬에 왔음을 또 한 번 실감합니다. 민어탕이 완전히 진짜 죽입니다, 죽여. 도초도 런치 코스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톱밥과 전복 내장 소스가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하는데요. 전복 내장이에요? 오, 톱밥에다 전복 내장을 갈아서 비벼 먹으면 맛이 좋아요. 감탄의 연속. 와, 맛보세요. 이렇게 설명 오니까 진짜 이렇게 맛있게 진짜 너무 좋네. 나 진짜 먹고보면 더 좋네 여기가 음식이 진짜예요. 한번 꼭 한번 다음에 한번 더 오고 싶어요 진짜예요. 배도 든든히 채웠으니 다시 힘내서 비금도로 향하는데요. 비금 도초도의 라이딩 코스는 철도와 연계해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도 개발될 만큼 각광받는 코스. 지역민들 또한 그 움직임을 반기고 있습니다. 좋아요. 막 쭉 겁나게 오대요. 아주 한 막 한 50명씩 막 그렇게 어쩔 때는 오대요. 오후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코스에 도전했는데요.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비금도에 오면 빼놓지 않고 들른다는 성취산 임도길. 왜 빼놓지 않고 찾는지 아시겠죠? 그림 같은 풍경에 사진은 필수. 자전거를 통해 만났지만 그 우정은 전우의 만큼이나 끈끈합니다. 바세미,
아주 뻥 뚫리면서 어릴적 그 초등학교 1학년 그런 어떤 그 동심으로 돌아오는 기분입니다. 안장 위에서 춤을 추듯이 훨훨 날아 도착한 것은 비금도의 백미 명사십리 해변. 바다를 옆에 끼고 달리는 짜릿한 느낌. 4km에 이르는 해변을 따라 마음껏 달려보는데요. 밟아도 발자국이 남지 않을 만큼 단단한 모래 덕분입니다. 명사십리 해수욕장 MTV 대회를 한번 하시죠. 좋습니까? 급작스럽게 열린 대회. 하지만 그 각오만큼은 남다릅니다. 아, 무조건 1등이죠. 죽자고 달리겠습니다. 무조건 다 쓸어버리고 가겠습니다. 1등 하겠습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승부. 과연 그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빠른 스타트에 비해 점점 느려지는 속도. 이렇게 타보시면 진짜 완전히 매력이 푹 빠질 것 같아요. 이 섬을 한 바퀴 돈과 동기에 진짜 MTV의 매력이 푹 빠질 것 같아요. 그렇게 비금도초 라이딩이 마무리됩니다. 화이팅! 화이팅! 비금도초 완주했다! 비금도초 완주 성공! 화이팅! 아름다운 비금도초에 와서 이렇게 또 좋은 추억을 만들어서 아, 개인적으로 정말 또 즐겁고 지루하지가 않고 또 적당한 체력도 들고 풍광도 너무 좋고 음식도 맛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몇 번 오게 될 것 같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산악자전거의 매력. 같은 코스라도 나만의 길을 찾는 재미를 느낄 수 있고 숨겨진 비경과 마주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다면 이번 가을에는 자전거와 함께 남도의 자연을 달려보는 건 어떨까요? 네, 푸른 바다를 옆에 두고 산을 달리는 MTB 자전거. 보기만 해도 좀 시원하고 또 상쾌해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산과 바다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MTB 자전거. 여러분들도 도전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이번엔 공부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여러분, 수학 좋아하시나요? 이 수학 포기자를 뜻하는 수포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수학하면 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 곳이라면요. 수학을 재미있고 또 즐겁게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비법을 전국시대가 지금 공개합니다. 학창시절 수학 시험지 기억나세요? 드디어 내가 제일 자신 있는 수학 시간이네. 이건 뭐 누워서 풀어도 한 100점 정도 예상을 해보면서 풀어봐야지. 제가 학창시절에 한수학 했거든요. 선생님 다 풀었어요. 누워서 풀어도 100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험지에 왜 자꾸 장대비만 쏟아지는 거죠? 이럴 수가. 12점이라니요. 12점을 받을 수 있어요. 선생님 잘못 매기신 거 아니에요? 에잇! 아름아, 공부 좀 해라. 울산 수학 체험 한마당에 가봐. 가면 잘할 수 있어요? 재밌게 수학 공부를 할 수 있어. 저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가보자. 가요, 선생님. 비만 내리던 시험지여 이제 안녕. 오늘 이곳에서 신나는 수학을 만났습니다. 수학 체험 한마당으로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울산과학관에서 수학체험 한마당이 열렸는데요. 비를 뚫고 온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행사장으로 쏙쏙 모여듭니다. 수학하면 눈이 찔끔 감기고 고개 먼저 떨구어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오늘 이 수학을 다양하고 재미있는 체험으로 즐겨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이름하여 2016 울산 수학체험 한마당. 다양한 체험 현장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수학체험 한마당, 제목부터 흥미를 끄는 부스가 많았는데요. 여기저기서 체험전이 한창 열리고 있었습니다. 꿀밤 선생님과 함께 수학체험 한마당 현장으로 왔습니다. 선생님, 여기에서는 어떤 체험들을 해볼 수 있나요? 여기서는 되게 다양한 체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도형에 관한 것들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대수적인 거, 그러니까 숫자 계산 이런 걸 그냥 우리는 계산으로만 생각하는데 놀이로도 할 수 있고 그냥 별것 아닌 이런 손이 묶인 상황을 푸는 것도 수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제일 많은 부스가 도형 부분인데 도형을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관찰하면
훨씬 많은 생각, 그리고 또 거기에서 보이는 것에서 출발한 또 새로운 생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체험전이 있는지 구경을 해봤는데요. 블록을 쌓고 종이를 오리고 붙이고 재미있는 놀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요, 이 그림 속에 신비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까 옆에서 제가 설명을 잠깐 엿들었어요. 네. 무슨 왜곡상, 왜곡상 하던데 무슨 상 이름도 아니고 이게 어떤 체험이에요? 막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풍경하죠? 풍경하죠? 그런데 어떤 그림이 보이시나요? 우와! 사람 얼굴이 보여요. 이게 풍경화인데 어떻게 사람 얼굴이 보여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맺혀있는 이제 사람 얼굴을 여기서 미리 이렇게 쭉 퍼져있게 그렸죠. 이 거꾸로 보면은 이 사람 얼굴이 쭉 퍼져있는 모양이죠. 이제 미리 이렇게 작가는 신경을 쓰고 이렇게 그린 겁니다. 수학은 뭐 수학을 뭐 싫어할 수도 있지만은 수학은 일상생활에서 이미 많이 녹아 있습니다. 네. 오늘 이곳에서 47가지 체험전이 열렸는데요. 그 중에서 이번에 찾은 곳은 매듭 마술입니다. 저희는 연결 상태를 변화시키면서 마술처럼 보이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 예를 보여드릴까요? 네. 그래서 일단 주먹을 이렇게 해주시면. 네, 어머, 제 팔목을 묶고 계세요. 자, 이제 빠져나오지 못하지만 제가 위로 말고 다른 방법으로 풀어드릴게요. 네. 더 묶고, 어머, 더 꽝꽝 묶는 줄 알았는데. 네, 바로 풀렸죠. 네. 네, 이렇게 수학을 직접 네. 체험할 수 있는 거니까 네. 많은 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떤 문제 해결을 하는데 연결 상태를 보고 이렇게 관찰하고 실험을 해보면은 해결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교훈? 네, 교훈도 얻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수학 놀이터가 곳곳에 펼쳐져 있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수학 좋아하는 학생들은 잘 없잖아요. 아이들 걱정 많은 학부모님들도 좋아하실 것 같더라고요. 아니, 멋쟁이 아들 두 분이랑 같이 나오셨어요. 네. 네. 나오시게 된 이유가 있나요? 아, 뭐 주말을 좀 뭐 뜻깊게 좀 보내야 되겠다 싶어서 왔어요. 우리 아이들이 수학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싫어하는 편이에요? 수학 그냥 꽤 좋아하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 누구 닮았어요? 글쎄요. 엄마 아빠 닮았겠죠? 아이들이 수학을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아세요? 집에서 수학 문제를 풀 때도 그냥 풀기보다는 좀 질문하는 내용이 조금 수학적인 것 같아요. 그냥 막 푸는 건 아닌 것 같아서 호기심을 제가 충분히 해결을 못하니까 그렇죠. 저 수학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여기 오면 필요한 것들만 조금 보고 가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오늘 정말 유레카했습니다. 수학을 잘하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바로 저겁니다. 수학 선생님 가라사대 학생들이여 집중하라. 수학을 잘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수학을 좀 잘 하려고 하면 우선은 관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하는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되고 근데 요즘은 조금 결과를 빨리 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많다 보니까 수학이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빨리 나오는 결과가 아닌데 빨리 뭔가를 알려고 하고 빨리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데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느 순간에 좋아지던가요, 선생님? 이제 그 말 뜻을 이게 느낌으로 올 때, 네. 이제 가슴으로 받아들일 때, 이제 생각으로 아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아하라는 거는 단숨에 얻어지는 건 아니고 꾸준히 보고 꾸준히 관찰하고 꾸준히 생각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수학을 잘하려면 집중하자. 재미있는 체험전뿐 아니라 수학 대중화 강연도 이루어졌는데요. 오늘의 강연자는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 수학 강연을 해온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박형주 소장입니다. 수학은 그러니까 인류의 생존과 항상 밀접하게 관계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수학 개념들이 왜 나왔는지 이런 역사를 안 가리키고 그냥 하니까 학생들이 이거 날 괴롭히려고 만들었나 보다.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제 앞으로 학생들이 더 들을 기회가 더 많아야 될 것 같아요. 교과서에나 이런 참고서에도 더 들어가야 되고. 박형주 소장의 강의를 듣고 학생들도 수학과 더 친해졌을까요? 학생들의 생각이 궁금해집니다.
교수님이 쓴 책도 들고 왔고 사인도 직접 받았어요. 네. 네, 강연 들어보셨죠? 네. 어떠셨어요? 수학에 대한 뭔가 생각도 약간 전환하게 되는 거, 또한 미래에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좀 생각을 해보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혹시 해주고 싶은 조언의 메시지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예전에는 어떤 전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여러 분야의 소양을 갖는 것이 그 더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직업이 대출연하고 또 그 새로운 지식이 계속 출연하는 시대니까요. 그래서 어떤 특정 영역에만 맞춰 공부하기보다 여러 분야의 소양을 갖는 그런 그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딱딱한 수학책에서 벗어나 수학을 아주 신나게 가지고 놀았습니다. 머리 아픈 수학은 이제 안녕. 여러분도 수학을 재밌게 즐기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요. 1, 20년 정도 된 가게는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아주 오래된 전통시장입니다. 바로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정읍의 샘골시장인데요. 오랜 시간 동안 전통시장을 지켜갈 수 있었던 특별한 사연 지금 함께 들어보시죠. 정읍에는 100년 된 시장이 있습니다. 부안 고창에서 나는 해산물과 정읍 김제 농산물이 모이는 물자가 풍부한 곳이죠. 그 손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오세요, 이 시장을. 네, 많아요. 싸게 파니까. 그리고 물건도 좋고, 네. 싱싱하고, 네. 100년 전통 있고. 정읍 샘골시장은 교과서에도 실린 유서 깊은 전통시장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한 100년 시장.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샘골시장으로 들어가는 문은 자그마치 13개, 그만큼 규모가 크다는 얘기인데요. 국내에서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정읍 샘골시장은 1914년 근대시장으로 등록됐습니다. 100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삼터라 할 수 있죠. 어디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데? 어? 어? 이것도 나는 소리인데? 아, 사장님 지금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예, 목과 씨 굴려는 거예요. 솜 들어가서 입을 만들려고요. 요즘은 보기 힘든 오래된 솜틀 기계를 사용하는 사장님. 낡았지만 꿋꿋한 솜틀 기계에 세월이 묻어납니다. 이 기계를 봐서는 이게 작동이 안 될 것 같아요. 작동이 잘 됩니까, 이게? 늘 고쳐가지고 쓰죠, 제가. 지금은 이런 기계, 아마 전국적으로도 한두 개 있을란가 모르겠네요. 사장님 이거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 한 제가 한지는 한 50년 정도 되죠. 솜니불이 가족들의 온기를 덮여주던 그 시절. 찬바람이 불 즈음 이 가게 앞에는 솜을 든 어머님들의 발길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솜이잖아요, 그죠? 네, 그건 천연 목화솜이죠, 그대로. 천연 목화솜. 네. 근데 요즘 이렇게 많이들 하러 오시나요? 그전에 제가 하나 가지고, 네. 요즘은 세 개도 만들고, 많게는 네 개까지도 만들어가고 그래요. 이 솜틀집을 끝까지 지키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전부 우리 가족을 먹이 살리고, 이게 내 노후 대책을 해줄 것이 이것인데, 네. 그래도 미래는 못 버려. 그리고 내 가게라, 뭐 힘이 닿는 때까지. 닿는 때까지는 계속 이 솜틀집을 네. 하실 생각이세요? 예, 예. 옛날 영화에서 나올 법한 오래된 가게들이 100년 시장에 기품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야, 무슨 저 장구 소리가 지금 들립니다. 아, 여기 뭐 잔치가 벌어졌나요? 시장에서 들리는 장구 소리, 여기는 또 무슨 사연일까요? 아, 잠깐만요. 선생님. 예, 오늘 뭐 여기... 오늘 잔치 있습니까? 아, 잔치는 아니고요. 예. 장구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항상 만들고 나면 이렇게 튜닝을 하면서 예. 소리를 한번 조율을 합니다. 이 손수 만드시는 거잖아요. 예, 예. 이게 얼마나 걸리나요? 이게? 곰삭기까지 하면 5년에 하나씩 정도 나와요. 정읍 장구는 전국적으로도 유명한데요. 정읍 장구를 사기 위해 천변까지 줄 선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고 하죠. 이게 왜 5년이나 걸릴까요? 초공으로 했을 경우에는 처음에 원목 하나가 이렇게 오면은 네. 일단은 기초 작업만 해놓습니다. 겉에 모형만 내가지고 이거를
완전 건조를 시켜요. 노천에. 노천 건조 기간이 보통 적으면은 3년, 나무 재질에 따라서 10년까지도 가요. 이 건조시키는 데 시간이 많이 그렇죠. 걸리는 거군요. 그러고 나서 1차 작업, 2차 작업, 3차 작업 이렇게 계속 가요. 할아버지부터 이어져 온 가업을 오늘까지 이어오는 서인석 장인. 서 장인은 잠시 공무원 생활을 했다 다시 샘골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전통의 명맥을 저버릴 수 없었던 거죠. 할아버님 때부터 이제 뭐 전성되어 왔던 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잊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혹시 아버님이나 할아버님도 그렇죠. 이쪽 그 샘골시장에서 예. 예. 할아버님은 농노에서 그러니까 1800년 때니까는요. 네. 농노에서 농사를 짓고 이렇게 했지만은 아버님 때는 직접적으로 이제 시장에 와서 같이 활동을 하고 여기서 관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아. 그래서. 그럼 아버님도 지금 이 가게에서 네네. 여기가 그 터입니다. 아, 그 터군요. 예. 서인석 장인의 아내는 곶갈에 쓰이는 꽃을 만드는데요. 곶갈은 농악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소품이죠. 샘골시장만큼이나 오래된 역사, 그 역사가 장부에 스며들어 깊은 울림을 만들어내지 않을까요? 지금 장구를 친다 하는 사람들이 한번 만들어보자. 치지만 말고. 그런 것을 저는 요즘에도 많이 이제 그 전공자들이 오면은 깎아서 만들어 가시오. 돈 안 받겠습니다. 기술 전해주겠습니다. 네. 이럽니다. 선생님, 여기 보안장치는 확실히 하셔야겠어요. 이거 아주 귀한 것들이네요. 예. 시장에는 사람들의 허한 속을 달래주는 밥집이 있기 마련. 4대째 순대국을 끓이는 이 집도 샘골시장의 명물, 올해로 69년 된 국밥집입니다. 일단은 안에 들어간 내용물이 너무 고소하고요. 정말 국물이 끝내줍니다. 아 사장님, 아 사장님, 아니 네?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저 뭐 얘기를 예고를 하시고 빵을 튀기셔야죠. 튀박하세요, 진짜로. 25년째 뻥여를 외치는 튀밥집 사장님. 이 뻥튀기 가게 나이는 자그마치 65년입니다. 뻥튀기는 고소한 향기가 시장을 가득 채웁니다. 시도 잘하고 시도 잘 쓰고 뭐 잘 쓴다고요? 시 시를? 예. 나영석 사장님의 휴대전화에는 우리 이웃들의 정감어린 모습들이 가득합니다. 우리 티밥집에는 사연들이 참 많아요. 남편을 잃고 온 아주머니들도 있고 또 자식을 잃은 아저씨도 계시고 막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걸 여기다가 기록하거든요. 야. 그러면 그 큰 읽어보면 눈물겨워요. 참 감격스러워. 네. 참 그런 것을 하면서 내가 여기서 이거 하는 걸 보람을 느껴요. 어머니 이렇게 뭘 크게 드세요? 뻥튀기. 뻥튀기 잠시만요. 이게 뻥튀기가 어머니 뻥떡 뻥튀기예요. 근데 드시는데 괜찮으세요? 아이 먹어야지. 먹는 게 아니야. 네? 먹는 게 아니야. 아시는 분이세요? 아 몰라요. 아직 시험 받고. 모르는데 그냥 드시면 되는 거예요. 네. 아 몰라요. 여기 튀는 게 하나 집어 먹으면 안지. 시골 인심이라고. 아 시골 인심. 아. 일단 튀기면 그냥 가서 집어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지. 네. 그냥 뻥튀기로 탁 튀어놓으면 네. 여기 손님들이 전부 앉아서 다 나눠 먹어. 아. 나눠 먹고 남지기 갖고 가. 나눠 가지고 가. 재진 씨도 결국 합류했네요. 방앗간 골목에는 유난히 미용실이 많은데요. 방앗간에 떡을 맡긴 사이 미용실에 머리를 맡기는 어머니들이 많기 때문이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도 파마 돼요, 이 머리? 파마? 네, 됩니다요. 아, 되나요? 예. 미용실 인기 헤어스타일은 딱 하나. 어지간해선 풀리지 않는 뻐글뻐글 뻐글이 파마가 어머니들에겐 인기입니다.
지금 우리 어머님 네 분 다 파마하셨어요. 예예. 예. 네 분 다 네 분이 친구신가요? 여기 오면 다 친구가 됩니다요. 어머님은 여기 저기 다니신 지 얼마나 됐어요, 미용실? 한 3년 되었는가 싶어. 단골로 댕긴 게 사장님이 잘해주고 친절하고 점심도 해주고 다 잘해. 그럼 어머님 이렇게 정읍시장을 다니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여기? 어디로 가고 그러면 이리 와야지. 성이 들어서 그냥 오고 자포에 성을 부르면 오고 자포. 100년의 역사보다 더 오래되고 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곳. 고향이 그리울 때, 밥보다 정이 한 술 더 고플 때 가고 싶은 바로 그곳 아닐까요? 네, 100년의 전통을 간직하면서 서민들의 삶의 터전이 된 정읍의 샘고울시장. 앞으로도 200년, 300년 그 역사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경찰 하면 무서운 이미지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강릉에 가면요, 다정다감한 목소리로 시를 낭송하는 경찰관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피기춘 경위인데요. 이 경찰관이 들려주는 시 함께 감상해 보시죠. 아니, 이곳은 설마... 저 경찰서 아니에요? 저 지금 경찰서 왜 온 거예요? 주인공이 여기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경찰이신 거예요? 주인공이 경찰? 뭐 일단 지은 죄 없으니 들어가 보죠. 어, 안녕하세요. 반갑죠. 반갑습니다. 로봇캅? 아니죠. 시를 사랑하는 신앙송캅 피기춘 경위를 만나봅니다. 모습만 보면 늘 상상해오던 경찰관 모습 딱 그대로인데. 직업은 경찰관이고 또 좋아하는 취미로 시인과 신앙송. 예. 금년이 벌써 경찰 생활 34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경찰 생활을 하시면서 시를 쓰신 건데 어떠한 계기로 쓰신 건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중학교 2학년이요? 예. 그 저희 집안에 우리 리포터님도 잘 아시는 우리 피천득이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집안에 어른이셔가지고 그분의 영향을 받고 취미가 결국은 하나의 재능이 돼서 그 독특한 나만의 어떤 브랜드가 됐죠.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네요. 네, 오늘 이제 퇴근 시간인데 그 매주 목요일마다 이 성산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앙송 수업이 있어요. 행복하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자, 여러분들 음성꽃 동네가 있습니다.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이다라는 단어를 딱 설계했습니다. 좋은 시를 혼자만 즐기진 않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시를 배우고 또 함께 낭송하고 나아가 인생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는 시간. 이래봬도 꽤 인기 강좌라 주민들이 늘 이 시간을 기다려오죠. 신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악기는 각자의 음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송하는 분들이 집에서 아내와 남편에게 싸울 때도 낭송 기법으로 싸우셔야 돼요. 물이 사도실 때가 가장 육각수 형성이 잘 되듯이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마치 사도시 물처럼 오늘이 아름다웠다. 지는 꽃이 있는가 하면 피는 꽃이 있어 주었고 가는 이가 있는가 하면 오는 이가 있어 주었다. 오늘이 아름다웠다. 시 의원님이라고 들었는데 이 수업을 이렇게 매주 들으시는 거예요? 네, 성산면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참여하게 됐고요. 시를 쓰는 분이나 신앙송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개인적으로 이게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좀 투명한 그런 그 분들이 아닌가, 그런 분들하고 같이 만나다 보니까 네, 좀 동화된다고 할까요? 저를 비롯해서 요즘 현대인들이 정서적으로 많이 메말라 있잖아요. 그렇게 신앙성을 통해서 많이 그런 부분들이 케어가 되고 힐링이 되어서 참 좋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우울할 때 제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시가 있어요. 정호승님의 수선화에게라는 시인데 맨 처음에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랑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인데 이 시를 읽고 나면 제 마음이 막 이렇게 정화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 시인 낭송반 수업은 성산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데 시인 낭송을 통해서 우리 면민들의 삶의 질이 또 높아지고 품격이 한층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인공 집에 아주 대단한 게 있다고 합니다. 과연 뭘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 벌써 옷을 갈아입으셨네요. 네, 오, 시인의 집이라 그런지 입장과 동시에 마음도 편안해지고 시인의 향기가 나는 것 같은데요. 이 책들을 보니까 아, 예, 잘 오셨어요. 이게 다 뭔가요? 이렇게 많아요? 이게 제가 25년간 그동안 신문 스크랩을 해왔던 그 강의 자료의 스크랩들인데 이게 한 권당 이게 총 30개 항목으로 100권입니다. 이걸 가지고 강사로서 활동을 하는데 강의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소중한 자료가 없죠. 처음에는 제가 이제 문학과 그다음에 이제 공직 관련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지만 네. 제가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까 모든 분야가 필요하더라고요. 컴퓨터로 요즘 많이 하잖아요. 네. 컴퓨터를 편하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일일이 손으로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스크랩을 내가 직접 신문에서 발췌해서 그 날짜와 그 내용을 A4용지에 붙이는 순간 처음에 발췌할 때 읽게 되고 붙이고 읽고 또 그것을 두고 다시 또 읽고 스크랩이라는 것은 한 번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꺼내야 돼. 25년간 모아온 신문 스크랩 덕분에 국내 최고 기록 인증서까지 받게 됐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그가 제안한 게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기념일이 있는데 현재 시 낭송의 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시인이면서 낭송가니까 10월 11일을 시 낭송의 날로 제안을 했어요. 10월 달이 이제 문화의 달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문화의 달 10월을 맞이해서 1인당 한 편씩 자기가 좋아하는 애송시를 낭송하자라는 의미에서 10월 11일을 시 낭송의 날로 제가 제안을 했고 이번에 등록이 됐습니다.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면 귀찮고 게으름 피울 수도 있는 취미이자 관심사. 그는 이렇게 자료를 모아 경찰들 앞에서 강의도 하고 아주 요긴하게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적은 늘 가까이 있죠. 거실 가득 늘어놓고 신문만 보는 남편이 왜 안 믿겠어요? 아 이렇게 너저분하고 그러면 가끔 속상하시겠어요? 하루 종일 걸리신다는데 집에 들어오시면 스크랩 하신다고 있는 대로 늘어놓으시고 몇 시간씩 하시니까 주황지, 일간지, 주간지 각종 어떤 문예지 나온 거 이러니까 그럼 하루에 신문을 몇 개나 받아보세요? 보통 하루에 제가 읽는 신문이 12개 정도는 되죠. 신문을 다 묶어서 신문값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신문값. 그래서 신문도 제가 막 좀 끊. 강제로 그 막 끊으라고. 나는 못 끊는다고. 오늘 웬일로 또 과일까지 주시네. 우리가 학부모 강의를 갔을 때는 이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적을 너무 강요하지 말아라. 그런데 부부는 담나봅니다. 강의하시는 모습을 같이 따라가서 봤을 때, 네, 들었을 때 네, 그때 정말 아, 저렇게 하시느냐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셨구나. 3년이면 풍을 읊는다고 예, 그래서 어깨너머를 보고 저도 배우게 돼서 지금은 자격증을 따고 저도 하고 있어요. 신앙성 자격증이요. 정말 못 말리는 부창부수네요. 원시 오세요. 멀리 있는 것은 아름답다. 무지개나 별이나 벼랑에 피는 꽃이나 멀리 있는 것은 손에 닿을 수 없는 까닭에 아름답다. 주인공의 하루는 정말이지 바쁘기만 한데요. 근무지 인근 초등학교 아이들과의 만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내가 사랑하는 한 마음이 있어. 자, 여러분들이 그 신앙송을 배우면서 뭘 느끼지? 평소에 이제 생활 속에 책을 읽을 때 용기가 생겼어요. 발음이 정확해졌어요. 또? 네, 자신감이 생겼어요. 신앙송을 배우면은 사람들 앞에서 읽기 때문에 자신감, 정확한 발음, 그 다음에 용기 다 생긴 거지. 신앙송 동아리를 통해서 학습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아이들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요. 교과 수업 내에서도 아이들이 국어 교과나 아니면 사회 교과 지문 같은 것들을 발음이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잘 이해하고 표현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송 사랑합니다. 앞으로의 꿈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이번에 그 제안을 했던 10월 11일 신앙송의 날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가 다 인식하는 그날이 되어서 우리 5천만 국민들이 평소 시를 사랑하고 시를 읊조리면서 자신의 삶과 또 국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민족 그런 사회 그런데 제가 작은 일조를 하고 싶은 것이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시를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는 친근한 경찰 아저씨 피기 충경위. 그의 바람대로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시 한 편씩을 간직하고 읊조린다면 세상은 좀 더 살만한 곳이 되지 않을까요? 시가 있어 행복하다는 그에게서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삶을 배워봅니다. 이렇게 특별한 시 사랑으로 하루에 12개의 신문을 읽고 또 시 낭송의 날까지 만든 피기춘 경위. 앞으로도 열정과 사랑으로 많은 시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전국시대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바쁜 화요일 저녁에 전국시대가 여러분의 일상에 좀 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시간 마치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 찾아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을이 오면 눈부신